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던 것은 G.I. Joe 프리미어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차이니스 디어터 앞에 여러 번 갔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그 차이니스 디어터에서 내 영화를 시사회를 하는 것이 제가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막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근데 거기는 엄격히 따지면 레드카펫은 아니고요. 블랙카펫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뭐 카펫의 색깔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블랙카펫이어서 굉장히 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또 어떤 작품들이 내 필모그래피에 남을까? 또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불안과 기대가 오히려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뭔지 뭐 살이 빠졌는지에 대한 것도 체크가 늘상 되고 항상 사람을 이렇게 살짝 긴장시키고 근데 그 긴장이라는 게 뭐든 스트레스를 주는 긴장이 아니고 좀 즐거운 긴장인 것 같아요. 제가 일본 촬영 20일 동안 촬영 끝내고 감독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미니시리즈 하나 다 끝낸 것 같은 피로도를 느끼고 있다고 지금. 그런데 이제 그렇게 10개월을 지나갔죠. 그냥 말한다 넌 나였다. 인생의 절벽 아래로 뛰어내린데도 그 아래는 끝이 아닐 거라고 당신이 말했었습니다. 다시 만나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손바닥에 가려질 이렇게 자꾸 덤비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모양새가 갖춰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연기한 지 30년이 되고 40년이 됐을 때 그 모양새가 얼마나 초라할지 혹은 얼마나 내 자신도 만족스러울 만큼 훌륭할지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겠지만 배우로서 사는 그 날까지는 정말 훌륭한 배우다운 배우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끝내고 싶어요. 그냥 말한다 보고 싶다 그냥 말한다 넌 나였다 입술에 다시 맴도는 이름 부를 자신